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접시,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주 간단해. 한번 접어볼게요. 여기 사탕이나 이런 과자 같은 담을 수 있는 접시예요. 접어볼게요. 자,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자, 먼저 이렇게 네모로 먼저 한번 접어주세요. 접고 또 한번 다시 네모를 접었다 펴주세요. 그리고 모두 펼쳐서 대문잡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접어줘요. 접었죠? 그리고 여기가 요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고, 여기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접었죠? 접고 이거를 이렇게 펼쳐서 안에 거를 펼치세요. 그러면서 이 삼각형을 이렇게 접은, 지금 삼각형으로 접었던 걸 이렇게 삼각형으로 펴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아시겠어요? 요거를 펼쳐서 안에를 벌려줘요. 벌려주고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혀있죠? 요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돌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네모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줘. 요 네모를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만 접어주면 돼요. 자, 여기도 요 네모 삼각형으로 요 선이, 요 모서리가 여기랑 만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꼭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돼. 자,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모양. 자, 여기서 다 했어요. 이렇게 놓고 요 두 개, 요 삼각형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꼽아줘요. 마주 보면서 이렇게. 여기도 요거랑 반대로 엇갈리게 꼽아주면 더 좋겠죠? 하나는 위로 갔으면 하나는 밑으로 가고, 요렇게 꼽아주면 요런 배 모양 같은 접시가 만들어진답니다. 쉽죠? 요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예쁜 접시나 뭐 그릇 같은 걸로 이용해도 될 것 같아.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